이제 진짜 야구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아, 이제 성적 때문에 내가 막 하루하루를 정말 하루살이처럼 1-1-2-2 안 할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다시 야구를 시작하게 되니까 이 그 압박감이 또 다시 또 스물스물 오더라고요. 그 떡하우스 걸어오시는데 오! 야, 큰일 났다. 이거 반이랑 약간 내가 그래도 야구하면서 김성 감독님 한번 야구를 하게 되는구나. 네. 이 생각이 반했던 것 같아요. 첫 게임이, 최영이하고 첫 게임이 덕수고등학교. 아, 네네. 작가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, 저한테. 이겼을 것 같아요, 졌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 어떨 것 같아요, 이런. 근데 저는 솔직히 근데 얘기했어요. 덕수고가 이길 것 같다고. 안녕하세요. 네. 전 롯데자이언츠 하나 이글스 외야수 우리 현재는 동원과기대 수석코치 겸 최강야구 테이블 세터를 맡고 있는 네 김문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커리어가 좀 많이 늘었네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오늘 지금 어디서 오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? 원래 오늘 최강야구 이제 훈련이 있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좀 급작스럽게 취소돼가지고 네. 개인 훈련을 하고 이제 부산에서 바로 달려왔습니다. 최강야구 출연하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죠? 솔직히 롯데 있을 때 선수 때보다 좀 더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이제 프로 있을 때 목표는 네. 이제 첫째가 이제 아빠가 야구 선수라는 걸 인지할 때까지 야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쉽게도 이제 은퇴를 좀 이르게 하게 됐는데 네. 또 최강야구 덕분에 또 이제 아들이 이제 요즘에 최강야구 노래도 따라 부르고 네. 어떻게 해서 처음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? 왜냐면 2022년 한 6월부터 네,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요. 네네. 네. 제가 이제 3회 때부터 들어갔는데 네. 이제 1, 2회 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훈련 마치고 학교에서 훈련 마치고 들어왔는데 이제 작가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. 네. 이제 혹시 이런 프로그램 있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제 물어보길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하나 하기도 너무 벅차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좀 이제 와이프랑 상의해보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. 무슨 소리냐고 무조건 나 네,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런 거 무조건 해야지 뭐 물어보고 자시고 어딨냐 이렇게 알겠다 해가지고 바로 작가님 전화해서 예, 좀 하겠습니다 네. 했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. 합류하기 전까지 다른 선수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. 그 전에 어떤 반응이었던 거예요? 뭐 야구장에서 뭐 인사하는 정도지 이제 사석에서 만나고 이제 친하게 지낸 선배들이 거의 없었거든요. 워낙 레전드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. 네.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. 처음에 들어갈 때 워낙 다들 이제 팀의 프랜차이즈고 또 레전드들이니까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기껏해야 한 2, 3년 정도? 정도밖에 이제 활약을 했던 기억이 없는데 과연 여기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. 사실. 네, 네. 그러니까 그 고민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. 아무리 뭐 네. 방송이지만 네. 야구를 하는 거잖아요. 선수로 그렇죠. 뛰는 네. 플레이어로 네. 뛰는 네. 거니까. 그래서 네. 이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? 왜냐면 은퇴하고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. 그 고민도 컸을 것 같아요. 은퇴하고 나서 거의 몸무게가 엄청 거의 세 자릿수 넘어서까지 갔었거든요. 연락을 받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몸 만들어 오셔야 된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몸 만들 너무 이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한 죽기 살기로 이제 좀 빨리 급하게 몸 만든다고 했는데 그 한 3, 4kg 정도 빼고 들어갔는데도 이제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거죠. 네. 과연 이 몸으로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걱정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팬들도 보는 건데 이렇게 네네. 은퇴하고 나와서 민팬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네, 맞아요. 크지 진짜. 않았을까 이게 야구를 은퇴하면서 처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진짜 야구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이제 성적 때문에 내가 막 하루하루를 정말 하루살이처럼 1-1-2-2 안 할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다시 야구를 시작하게 되니까 이 그 압박감이 또 다시 또 스물스물 오더라고요. 뭐 말로는 예능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제 시합 들어가면 정말 다들 장난 아니거든요. 정말 다들 진지하고 프로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는 선배들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
시즌 1 때는 되게 많이 부담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뭐 선수 때 아까 그 몇 시즌 빼놓고는 주로 대타나 대수비로 맞아요. 나갔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시간 연구에서도 네. 시즌 1 때는 주전으로 나가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. 오히려 이제 이승엽 감독님 네.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나갔던 것 같아요. 근데 박용택 선배가 이제 감독 되고 나서 네 그때 감독댕. 이제 네 감독댕 되고 나서 잠깐 네 잠깐 꽃길을 걸었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네. 다시 김성 감독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 그때도 제가 타율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. 네. 근데 감독 오셨는데 감독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셨나 봐요. 그래서 또 다시 또 제가 원래 자주 있던 벤치로. 근데 처음에 김성 감독이 오는 줄 몰랐잖아요. 모든 선수들이. 진짜 전혀 몰랐어요. 네, 그 더그아웃에서 나오시기 전까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머리가 좀 새하얘진 것 같아요. 그 당시에. 대호 형도 그날 들어오고 형도 같이 들어오셨는데 네. 대호 형이랑 그 전에 며칠 전에 연락했었는데 대호 형 그때도 저한테 말 안 해주더라고요. 제가 몇 번 연락해가지고 형 같이 해요 같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었고 연락했었거든요. 네. 그때 반응은? 대호 형이 아 안 한다 뭐 이렇게 그냥 하고 그거 왜 하는데 그거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딱 나타나가지고 엄청 배신감이 들긴 했지만 네. 그래도 이제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아서 이제 아 좋다 대호, 네, 잘됐다 이렇게 네.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. 네. 다들 이제 거기 분위기가 이대호 뒤에 나오면 과연 누가 엄청 욕먹을 거예요. 더 대단한 사람인 네. 건데 이 과연 이대호 말고 누가 있지? 그러니까요. 네. 다들 그 떠가오셔서 이제 걸어오시는데 오! 야, 큰일 났다. 이거 반이랑 약간 와, 내가 그래도 야구하면서 김성 감독님이랑 한번 야구를 하게 되는구나 네. 이 생각이 반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선수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이제 뭐 김성 감독의 지도자 생활, 그러니까 프로에서 할 때 뭐 찬반 양론이 되게 뜨거웠잖아요. 네네. 특히 현대사에서는 하지만 또 직접 선수 생활, 선수를 했던 네네. 분들은 네네. 또 다른 또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분 밑에서 선수 생활을 못했던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배우고 싶었다 아니면 한 번 정도는 감독님이랑 같이 야구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. 네, 맞아요. 아마 문호 코치도 그런 종류의 하나였겠죠. 네, 솔직히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. 네. 이제 선수 때는 이제 손을 익히 들어가지고 과연 저걸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해보고 근데 분명히 근데 김성 감독님으로 인해서 그 효과를 본 선수들도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야구를 해보면 나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은 내가 이 나이에 뭐 선수 때면은 뭐 그런 생각이 있지만 은퇴하고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이걸 김성 감독님 지금 저는 학교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주 1회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다. 네,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평일에도 주에 한 4-5일씩은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스케줄 잡혀 있는데 제가 뭐 그렇게 적지도 많지 않나 이긴 하지만 티를 이제 한 시간 가까이 계속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치는데 나중에 이제 손이 어떤지 감각이 좀 약간 잊어버리는 거예요. 이제 그렇게 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경기에 나왔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방법도 분명히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. 네. 여러 가지로 감독님한테 배울 점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제 물론 이제 프로 있을 때랑 이제 당연히 좀 조금은 이제 지금은 많이 감독님도 좀 변하셨겠지만 연습장은 이제 무시 못 하거든요. 근데 해보면 감독님의 이제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. 연습을 하면서 감독님 정말 이 야구에 야구를 정말 사랑하시고 제대로 들어오면은 정말 이제 아낌없이 다 내주시려고 하시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공 하나 올릴 때마다 이제 느껴지는 거죠. 네. 저 그걸 다 본인이 올리시잖아요. 네. 옛날 선생할 때 느꼈던 것들을 다시 또 아주 진하게 느끼고 계시네요. 너무 진하게 느끼고 있어요. 진짜. 네. 일단 네네. 이관계 코치가 이제 본업으로 해설 때문에 네네. 자리를 비웠을 때 삼루 코치로 가게 됐었어요. 네. 그때도 그것도 그날 정해졌던 거잖아요. 경기 당일날. 저는 갑자기 부르시길래 저 왜 부른지도 몰랐었어요. 네. 감독님 앞에 서면은 뭔지 모를 그 아우라. 네. 포스 아우라에 약간 이제 머리가 그때도 새하얘지는 거예요. 제가 사인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잘 보거든요. 네. 선수 때도 사인 미스를 거의 안 했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감독님 이제 앞에 딱 가가지고 감독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제 머리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날이 이제
상무 베이스 코치 데뷔 전이거든요. 학교, 대학교에서도 원래 그거 안 했었어요. 대학에서 수석 코치니까. 지금은 하고 있는데. 아, 지금 해요? 지금 하는데. 네.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처음으로 상무 베이스 코치 하는 그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때 처음 느꼈죠. 와, 이 자리가 진짜 어려운 자리구나. 이걸로 승패가 갈릴 수 있는. 그쵸, 돌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. 그걸 하나로 이제 이기고 지고 하니까. 네, 사인도 내야 되고. 거기다가 이제 감독님 사인도 봐야 네. 되고. 정말 이제. 그때부터 제가 삼루 베이스 코치 야구 볼 때 삼루 베이스 코치님들 되게 존경하고 근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선수만큼 힘들더라고요. 네, 네, 진짜 힘들었어요. 아, 네. 사실 감독님이 라인업을 빨리 발표 안 하시잖아요. 예, 네. 예, 그 프로에 계실 때도 그러셨는데 항상 떨리죠. 그렇죠. 내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. 저는 라인업 발표하는 게 그렇게 긴장되는 일인지 몰랐어요. 뭐 1번부터 이제 내려가는데 점점 이제 이름이 안 나오면 좀 이제. 가슴이 아프죠. 그러다가 한번 9번 지명타자 김문호 있었잖아요. 네. 네. 그때는 좀 기대 많이 했어요. 그냥 8번까지, 7번까지 듣고 아, 오늘 또 벤치에서 뭘로 오디오를 쳐야 되나 볼 말도 못하는데 이 생각하고 이제 그런데 9번에 DH 김문호 확인 너무 놀라, 솔직히 너무 놀라가지고 어리둥절했죠. 네. 무슨 의도지?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진짜 그날이 엄청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. 그날 또 직관대였거든요. 직관대에 솔직히 누구나 다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. 네. 선수들은. 왜냐면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만원 관중 앞에서 야구할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없잖아요. 이 취향 야구 말고는 없는데 다들 이제 나가고 싶어 하는데 9번에 DH 자리면 솔직히 거기서 말했듯이 회장님 말이야. 나가기 힘든 자리거든요.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. 저도 그때 취재 가서 그걸 봤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네. 저는 이제 약간 거대한 세트장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네네네 네. 맞아요. 네. 그리고 진짜 긴장도 많이 하고 뭐 이게 방송이라는 느낌을 별로 못 갖게 되더라고요. 저희도 다 진심을 다해가지고 그 경기 하나하나 지면은 정말 패배하면은 그날 락커 분위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. 다들 이제 숨도 못 쉴 정도로 정말 좀 타이트한 분위기고 뭐 제작진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 특성상 이제 7할 승리를 달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 더 예민하죠. 관중석에서 뭐 정말 내 이름이 새겨진 네. 유니폼을 들고 온 팬들도 봤을 거고 나를 기억해주는 팬들이 네. 여전히 있다는 게 네. 되게 엄청 감동일 것 같아요. 그 엄청 감사하고 또 뭐 댓글 이런 걸 봐도 다들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두 달 전에 생일이었거든요. 네. 근데 그때 저를 정말 예전부터 좋아해 주신 팬 두 분이서 커피차를 해주셨거든요. 그런 분들 보면서도 제가 이제 프로 때부터 마음먹었던 게 뭐냐면 내 유니폼 마킹한 팬분들을 부끄럽게는 하지 말아야겠다. 네. 네,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원래 이승엽 감독이 있을 때도 승부에 네네. 대해서 되게 중요시했지만 더 또 좀 더 강한 그걸 갖고 계셔서 네. 보통은 이렇게 좀 돌려서 맞아요. 활용을 하는데 네, 믿을 만한 선수만 내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. 투수 같은 경우는. 네, 그건 감독님마다 다 이제 다른 특징이 네, 있는 거니까. 특징인데 네. 어떻게든 여기 감독님이 오신 이상 책임감이 엄청 나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너희들 뒤에는 이제 수백 명 이제 뭐 스태프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의 밥벌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다. 근데 그만큼 이 경기 하나 하나에 정말 목숨을 걸고 할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돈 받으면은 프로다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만약에 내가 감독님을 프로에 있을 때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야구에 좀 더 진심으로 다가오고 이제 좀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. 네. 좀 야구에서 좀 덜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. 감독님이 같이 했으면. 맞아요. 네. 정말 소중함을 느끼고 이제 사람을 이끄는 뭔가 맞아요.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. 수첩을 보면은 진짜 정말 빼곡해요. 뭐 어떤 자료, 그러니까 그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솔직히 제가 만약에 지금 최영이 감독이라면 네. 그냥 주는 뭐 이제 자료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감독님은 선수 영상 다 보시고 상대팀 영상 다 보시고 얘가 어떤 버릇이 있고 어떤 게 있는 거 일일이 다 세세히 다 적어놓으세요. 이래서 이제 감독이란 자리가 정말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.
지도자 생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. 또 다른 시선으로 보이겠어요. 네. 그런 부분들이. 네,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. 이 정도로 분석하고 체크하고 선수들 그날그날 컨디션 파악하고 이런 걸 내가 한번 이만 저렇게 할까? 이런 생각 몇 번 했던 것 같아요. 야구를 사랑하는 게 다 느껴지니까 선수들도 그래서 이제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는 게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40대가 넘어간 나이인데 다 하는 말이 똑같죠. 뭐, 이 나이 먹고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면 또 그런 말이 딱 사라지는 것 같아요. 거기서 또 한 번 더 배우고 그런 것 같아요. 처음에 이제 섭외 받으셨을 때 그런 생각을 네. 하셨을 거예요. 아니 프로 출신들이 네. 고등학교 뭐 아마 뭐 대학생들이랑 게임에서 이겼다고 좋아할 일이야. 예, 예. 근데 또 그 안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얘기 들어오면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상대가 네. 아마추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맞아요. 예, 정말 어려운 경기도 있고 그만큼 네. 예. 저는 처음에 섭외 들어왔을 때 첫 게임이 최현영 첫 게임이 덕수고등학교. 아, 네네. 작가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. 이겼을 것 같아요, 졌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 어떨 것 같아요, 이렇게. 근데 저는 솔직히 근데 얘기했어요. 덕수고가 이길 것 같다고. 다들 이제 몇 년을 쉬고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매일매일 하는 운동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경기도 매일매일 하고 동계 훈련까지 포함하면 거의 1년 내내 하는 스포츠거든요. 그래서 이게 감각이 엄청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몇 년 쉬어버리면은 이제 그 경기 감각을 되찾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무서워져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. 네. 와,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,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이렇게 했나. 그만큼 이제 자기 관리도 잘하고, 그만큼 이제 프로에서 명성을 쌓은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. 딱 근데 그 프로그램 들어나와서 첫 게임 하니까, 아, 이건 이렇게 그냥 만만하게 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꼈거든요. 그때부터 좀 약간 저 나름대로 좀 독하게 뺐던 것 같아요. 그때까지 레슨이랑 뭐 이런 걸 통해서 야구를 이 정도까지 해왔다는 거는 성문이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야구를 그러니까 배웠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. 제 생각에는 거기서 야구 열정으로 따지면 성문이 1등인 것 같아요. 진짜요? 네. 저는 김서희 선수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. 네. 저한테 처음으로 너클볼을 던지더라고요. 뭐 저는 이제 당연히 빠른 볼을 승부할 줄 알고 지금 너클볼 들어오다가 초구가? 네, 저는 신인 때 처음으로 이제 이 던지는 거에 입수가 생겼었거든요. 네, 그런 것도 외야에서? 네네.